우유관 개원식 때 신문사에서 아이디어 낸 강석준 씨를 인터뷰하겠답니다. 강석준 씨도 오케이 했고요. 이 팀장, 일을 왜 그렇게 하지? 신문사에서 제안이 왔다고 생각 없이 덥석 물어요? 일에는 절차라는 게 있고 상하 구분이 있는 거예요. 아래 사람이 낸 아이디어가 가시화될 때마다 그 직원이 브리핑하고 설명합니까? 대외적으로는 책임자나 그 윗선에서 핸들링하는 거 몰라요? 석준이가 회장님 아들이긴 하나 고객 지원센터에서 일하는 직원에 불과한데 이 팀장 말대로 언론 인터뷰에 전면적으로 나서면 본부장은 뭐가 되고 회장님은 뭐가 됩니까? 죄송합니다.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. 뭐이 팀장 말이 틀린 것도 아니야. 뭐라고요? 아이디어 낸 직원이 주목받는 거는 사기 진작에도 바람직하지. 하지만 부회장 말대로 절차가 있고 위계가 있으니 언론사 인터뷰는 강석환 총괄본부장이 하도록 하지. 알겠습니다. 준이 챙기는 이유가 뭐예요? 네? 이 팀장이 대외적으로 홍보해야 될 사람은 말단 직원이 아닌 총괄 본부장 아니에요? 본부장이 은주 씨한테 관심 보였다고 기분 나빠서 그런 거예요? 오해십니다. 눈치 빠르고 명석한 이 팀장이 조직에서 어느 라인에 맞춰야 할지는 잘 알 텐데. 석준이 쪽인가? 그런 거 아닙니다. 생각 충분히 하지 못한 제가 경솔했습니다. 이것만 알아둬요. 석준이가 회장님 아들이기는 하나 강석환 본부장하고는 급이 달라요. 급이 다르다는 게 뭐야?